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끝났으니까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주말은 푹 쉬시고 주식 생각은 잠시, 주식은 잠시 띄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VIP 체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하시면 진행해드리고 있고, 채널 추가만 하셔도 저희가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 오늘은 이 뉴스, 이 제목, 이 관련된 종목은 꼭 한번 보십시오, 꼭 봐야 됩니다 라는 종목을 메시지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돋보기 모양, 여러분들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대한전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받아드리게끔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한번씩 해주시고, 대한전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혹시 시장 보신 분 계십니까? 장 막판에? 장막판에 구리 이슈 나온 거 보셨어요? 구리? 구리가 4일치 정도밖에 안 남았다. 재고가. 그러면서 2구산업, 대창, 서원이 다 움직였어요. 다 움직였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바로 대한전선 검색했죠. 대한전선 꿈쩍도 안 한다. 꿈쩍도 안 한다. 제가 이런 걸 보고, 꿈쩍도 안 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아닌가. 이슈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치고 상환하고, 공매도 치고 상환하고, 그거 보고 기관들도 얼씨구나, 공매도 치고 상환하고, 공매도 치고 상환하고, 그냥 그런 종목. 예전에 시젠이 그랬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굳이 현물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아, 주식시장 안 좋아질 것 같고 난 당장 사줄 생각이 없어 라고 할 때 뭐 공매도 치고, 아니면 뭐 그냥 상방 하방에 뭐 한다, 상방 하방에 배팅을 한다 라고 할 때 유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매도를 하거든요. 대신에 외국인 기관들이 특정 종목을 매수매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테마 잡주들에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몇백억씩 넣었다 뺐다 하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몇백억씩 넣다 뺐다 하기 불가능하더라도 호가가 빵빵해야지.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예전에 시즌이었어요.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 다 끝나고 뭐 없어 이슈도. 근데 맨날 거래는 나오고 뭐 외국인 기관도 들락날락하고 있고, 결국 다 밝혀진 게 뭐였다? 시즌이 유동성 자금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중간 매개, 그냥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것 같아요. 테마에 반응 안 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만 들락날락. 오늘 외국인들 100만 주 매도했어요. 프로그램으로다가 연기금도 매도하고 개인들만 사고. 그런 시장, 그런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이게 거래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자기 돈 굴릴 때 들락날락하기 좋고, 공매도도 칠 수 있고 시원하게 칠 수 있고, 그죠? 증거금률도 30%나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뭐, 제가 뭐 댓글 보니까, 뭐, 어떤, 뭐, 추천주였다, 뭐, 이렇게, 뭐,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뭐, 전 잘 몰라요. 누가 뭘 추천했는지.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좋게 보고, 충분히 뭐, 앞으로, 뭐 지금 요즘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LS 전선 그 기업은 뭐 호재도 많이 띄우고 하던데, 대한전선 좀 감감무소식이고, 제가 어제 이제 아람코 협력 관련해가지고 기사 같이 봤을 때는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밀렸죠.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너무 나쁜 쪽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이때 9월 1일부터 요번 주 전까지는 여러분들 21선,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건드린 적 있습니까? 이 월요일인가? 이날 처음, 화요일날 처음 건드렸어요. 처음 이 매물을, 21선 매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내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아요. 매물 소화를 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다만 그리고 1600원만 넘어가주면 되는데, 일단 1600원하고 괴리도 뭐 늘어났다가 좁았다가 늘어났다가 좁았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간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도
들지도 않는다. 예, 보시면 이때 이후로 이 지금 노란색이 여러분도 똑같죠. 노란색이 21일선이거든요. 이거 그냥 기본 차트이기 때문에 이때 처음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번 주에. 한달 동안 물려있고, 뭐, 혹은 한달 동안 밀려있고, 이런 매물들을 이제, 요번 주에 그나마 한 번씩 건드려준 거예요. 외국인들 들락날락 하는 거죠. 개인들도 들락날락 하니까. 딱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구리에도 이슈에 반응을 안 하고, 네옴도 지금 살짝 잠잠하고, 근데 다음 주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또 사우디 뭐 얘기 있으니까, 그때 한번 네옴 시트를 붙여주는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 경례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도 다음 주 월요일 거 진행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 전에 여기 못해도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이슈와 관련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